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C코드에서 G7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4비트 다운스트럼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코드는 1프렛, 2프렛, 3프렛. 자, 왼손에 약지 3번 손가락으로 짚으시면 되겠죠. 손끝을 세워서 다른 줄에 닿지 않도록. 자, G7은 자, 이 상태에서 가볼게요. 검지 1번 손가락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1번 줄, 2번 줄, 자, 위에 2번 줄에 1프렛을 운지하고, 자, 그리고 중지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약지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을 운지합니다. 자, 처음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옆으로 벗어나요. 자, 손목을 살짝만 틀어보세요. 다른 줄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G7 코드를 운지합니다. 자, C코드부터 4번씩 다운스트로크 합니다. 자, C코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G7.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G7. 빠르게 C 둘 셋 넷 G7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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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두 번씩 C 코드 두 번, G7 두 번 해서 연습합니다. C 코드부터 시작. 하나, 둘, G7 역시 더 많은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C, G7, C.